Fam, hello Jafam,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Today, it's just going to be me and a coach for golf. I am here out on the golf course. It's going to be my actual, like, real first time trying out golf. I'm actually kind of nervous. Golf is one of those sports that, you know, you really gotta push yourself to try. I think, in my opinion, I think I'm gonna have a good time. I know I will, but it's kind of chilly. Anyways, let's go. Let's play some golf. Let me introduce you to my coach tod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골프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배울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약간 골프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 있나요? 첫째는 안전사고. 안전. 네, 세이프티. 네. 공에 맞으면 많이 다쳐요.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가끔씩 생겨요. 내가 누굴 때리면 안 되는데. 앞에 사람이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아. 치고 나서 먼저 지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1번. 그 다음에 공 맞추는 거는 두 번째고. 공 맞추는 건 두 번째. 네, 그렇죠. 네. 다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안전 두 번째, 공 맞추기. 네. 처음이니까. 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아마 실력은 운동 잘한다고 하니까 네, 믿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믿고 갑시다. 오케이, let's go, fam. Let's time golfing. 가봅시다. 네. 오케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골프 그럼 몇 년 쳤어요? 저는 23년.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23년 뒤면 나는 51살인가? 골프 항상 해보고 싶긴 했는데 네. 뭔가 시작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스케줄이 바쁘면 네. 시간도 내야 되고 멤버도 있어야 되고 네. 골프가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돈 갖고 하는 스포츠 중에 제일 어려워요. 네. 네. 그러면 약간 골프를 오늘 처음 해보잖아요. 네. 오늘 꼭 했으면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공이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맞추는 것만 딱 집중해서 해볼게요. 네, 여기는 뭐예요? 여기 처음 시작하는데 아... 여기 이제 팁박스라고 해요. 무슨 박스요? 팁박스. 네. 주머니에 아. 왼쪽에 하나 시작할 거나 여기 넣어놓으시고 아, 저는 처음부터 잡는 거부터 한번 보시면 왼손 왼손. 네, 끝에 거 네 개 엄지 감아서 쥐고 이렇게 놓고 엄지가 여기 센터가 여기 가운데예요. 여기 네. 코브라 돼 있는데. 아, 오케이. 네, 엄지 가운데 왼손 잡고 오른손 이렇게 넣어보세요. 밑으로 엄지 받치고 지퍼를 넣어서 얘를 감싸 눌러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걸어치고. 이렇게. 오케이. 요 손을 더 이렇게 모아서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나와보세요. 네. 기존에 배운 대로 한번 스윙 한번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자, 숙이시고 백스윙은 이 헤드를 네. 그대로 미는 거예요. 하나, 코킹하고 둘, 셋. 이만큼만 갈게요. 크게 안 치고. 네, 다시요. 자, 백스윙 하나, 둘, 셋. 다운스윙도 반대로 그냥 붙이고 이때는 손목으로 돌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목만요? 네. 마지막에? 네, 손목 돌리고 손목 헤드가 돌아가죠? 네. 그 다음에 샤프트를 올려놓고 어깨 쫙 보시면 돼요. 피니쉬. 오. 이봐, 발 띄고 무릎 붙이시고 이렇게. 오이씨. 오, 그렇죠. 자, 다시요. 어. 자세는 네. 엉덩이 또 빼고. 빼고. 네, 등 피고 이렇게. 등 피고. 그렇죠. 자, 백스윙 하나. 하나. 둘. 셋. 붙이고 릴리스 하고 이렇게 릴리스 그 다음에 피니쉬 피니쉬 네, 무릎 붙임 넣어줬고 오 이런 많이 가서 오. 좋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자.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는데. 네. 자, 그렇게 한번 넘어가볼게요. 빈스윙.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엉덩이 빼고 네. 허리 펴고 네, 공 보고 공 보고 백스윙하고 원 맞나? 네. 후 손목만 네, 돌려서 무릎, 네, 그렇죠. 피니쉬하고, 오케이, 그렇죠. 오. 아. 오케이. 네.
그 T를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네. T를 맞춰. 네, 맞춰도 돼요. 예. 네. 오케이 그러면. 맞아요? 아 다시요. 요 10번 이거 없지. 10번 한번 보여줄게요. 아 좋아요 자, 좋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몸을 풀어야 되니까 백스윙하고 릴리스하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헤드 지나갈 때까지. 아 조금 빠르게 하면 이렇게 돌려놓고 천천히 일어서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잡는 거 맞는 거 같고. 네. 엉덩이도 빼고 숙이고. 그러면. 그렇죠, 굿샷. 고개 이제 지금 공을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 핑크색 좋아한다고 했죠. 네. 어느 정도 세게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쳐도 돼요. 지금처럼요? 아, 몸이 풀리면 세게 칠게요. 네. 자, 방향은 이대로 치시면 되고. 오케이. 낮추고 자, 엉덩이 네. 빼고 허리 네. 빼고. 공부시고. 다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빈승한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조금만 더 뒤로. 어. 그렇죠. 제가 다시 할게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몸이 번쩍 들려서 돼요. 머리 탁 숙이고. 그러면 이 자세로 이 몸 자세로 계속 유지해야 돼요. 유지. 예. 네. 안들 몸이 안 들리게. 네, 그렇죠, 이렇게. 방금도 몸이 조금 들린 거죠. 저 임팩트 순간에 왼팔을 이렇게 싹 접은 거예요. 아, 핀 상태로 쭉 지나가야 되는데. 핀 상태로 쭉, 네, 머리 안 들리게 숙이고, 끝까지 숙이고. 아이고. 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굿샷, 그렇지, 잘 맞췄다. 오케이. 네, 세컨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네, 좋아요. 자, 챙기고. 아 그래도 열이 올라오는데요. 타고 이동할게요. 아, 또 두 번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일지 몰랐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비승 한번 할게요.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네네. 자, 깃대 보이죠? 네. 아, 깃대 방에 공을 칠 건데 이게 어디에서 하고 나서 잔디도 꼭 두 번째 칠 때는 헤드가 이렇게 잔디가 파이에 공이 여기 있으면 이 앞을 쓱 파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공 이렇게 파줘야 돼. 그래 공이 떠서 나가요. 되게 낮다 이거. 네. 아, 땅이 파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땅 파이게. 네. 그렇죠. 너무 팠나? 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일로 옵세요. 자 저 뒷대. 오케이 오케이. 그 방향으로. 빨라지면 공이 안 떠요. 땅을 파야 돼요. 네. 너무 안 팠죠. 나 빼드. 네. 더 팠어야죠. 그렇죠. 과감하게 파야죠.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네. 그러니까 힘 들어가면 땅이 안 파죠 반대로. 아. 공이 확 들려져. 걸어갈게. 이해 네. 땅 파도 돼요. 이게 파인 게 잘 친 거예요 이렇게. 아. 쓰러지는 건 다 미스자 잘못 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네, 이쪽 기대 방향으로 살짝 네. 그냥 부드럽게 지나가게 네. 너무 빨리 봤죠? 네 그렇죠. 자 잠깐 집중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볼게요. 네 자, 그대로 좋아요. 둘 셋 아이고 더 세게 쳐야 되나? 아니요 공만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공 위에 친 거예요. 위에 친 거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앞에서.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네. 여기서 앞에서 이거 가니까 헤드가 잔디까지 이렇게 파줘야 돼요. 이렇게. 잔디 밖으로 튕겨나가게. 오케이. 네. 아까는 급하니까 걸리죠. 그래서 그리고 부드럽게 퉁 튕겨나가게. 퉁 치고. 저기 방향이면 공을 쳐볼게요, 부드럽게. 이렇게 툭 쳐도 멀리 가죠. 되게 미쳤다. 뭐야? 넌 왜 그렇게 안 날아가? 힘을 준 게 아니고 헤드 무게로만. 자, 헤드 무게로. 예. 잠깐. 오케이. 헤드 무게로.
그렇죠. 그렇게. 예. 아이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못 맞춘 거죠. 그렇죠. 공이 여기 몸이 들린 바람에 여기 끝에만 서래요. 내가 움직이나?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에. 그렇죠. 그 순간 움직이니까 문둥 끼는 거죠. 예. 네. 그 머리가 끝까지 숙인 상태에서 헤드가 이렇게 쑥 지나가죠. 와,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만들어져야죠, 생이. 괜찮아요. 저 하면서 잘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그럼 쳐볼게요. 자, 뒤에 라이트 보이죠? 저 방향으로 칠 거예요. 그쪽으로요? 예. 네. 빈 스윙 한번 하시고. 오케이, 뒤에서.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아닌데. 손목 회전이 네. 이렇게 돌리는 근육을 써야 되는데 네. 때리는 걸 써서 그래요. 돌리는 거? 네. 네. 그래서 헤드가 이렇게 돌리는 근육을 쓰는 거 이렇게. 돌리는? 회전만 이렇게. 자, 회전 근육.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조금씩 아직 있어요. 그러면 네. 더 깊었어야 되죠. 살짝만 그렇죠. 아, 2cm 정도가 들어가야죠 깊이가.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네, 자신 있게. 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심리가 웃긴 게 공이 있으니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멀리 치려고 하는 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본능적으로. 네. 많이 걷겠다. 빨리 걷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룹 선수 다리가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네. 있어요. 아, 일단 빈스윙 한번. 그렇죠. 그렇죠.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대로. 아이고. 급해지죠. 네. 공 보면 또 빨랐어.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아, 자신 있게 파고. 그렇게 파야지 이렇게. 진짜 알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몸이 풀려가는 것 같아. 그래도 멀리 안 가도 돼서 좋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대로. 네, 잠깐.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자신있게 파야 돼요. 오케이. 어이구, 조금 멀리 가고 있어요. 조금 더 팠어야 되죠. 그렇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이렇게 치면 쫓겨나요. 네. 그렇죠. 진행상. 네, 그렇죠. 그래서 들었는데 네. 보통은 한 1년 정도, 아 6개월? 6개월 정도 배우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자니시는 3개월. 3개월? 운동신경 좋은 사람 3개월. 네. 처음 나왔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연습 안 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쪽으로 쳐야 되나? 네. 그렇죠. 이렇게 잘 쳤어요. 오케이. 기대가 저쪽에 있으니까. 네. 네. 좀만 더 들어서. 몸 들리면 안 돼요? 응. 아니, 진짜. 급해졌어. 급해졌어. 네. 네. 느껴요. 네. 오케이. 지금 공이 네. 배옥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더 넓게 숙고 많이 숙여야 돼. 백스. 응? 스윙할 때 왼발 안 움직이게. 왼발 안 움직이게. 네. 백스윙 작게 해도 되니까. 네. 자신있게. 네. 굿샷. 좋다. 처음으로 공이 떴어요. 네. 네. 아, 기분 좋네요. 네. 아, 초보자들만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네. 계속 굴리고 왔는데. 그러면 때리는 힘은 매우 똑같은가요, 거의? 그렇죠. 요거는 짧은 걸 치는 거니까. 네. 무게가 이게 바뀌니까 굳이 다르게 때릴 필요가. 이거 짧은 거리는 이제 어프로치 라고 하는데. 네. 뭐 20m 밖에 안 돼요. 채 이렇게 짧게 지고. 짧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1미터 뺐다가 1미터만 지나갑니다. 이렇게. 1미터요? 네, 1미터 쳐보세요. 1미터. 네, 그렇죠. 발을 이렇게 뒤꿈치 보고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요? 왜 이렇게 쳐요? 요거는 그린집에서 짧은 거 칠 때는 네. 요 자세를 취해가는 거예요. 아. 네, 멀리 도망 멀리 치는 게 아니고 짧은 걸 치는 거라. 잠깐. 멈춰져야 돼, 헤드가. 스톱.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1m 멈춘대요.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지나고 멈춰줘야 돼요. 굿샷. 그렇죠? 너무. 아, 잘 쳤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갑시다. 안 멈춰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칠 때는 이게 약간 이게
그거는 이제 러닝 어프로치를 하래요. 짧은 거 칠 때. 오케이 오케이. 에. 제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포트 한번 잡아보세요. 조금만 더 넓게 쓰고 어깨 넓이로. 됐어, 그대로. 그렇죠. 20cm, 20cm가 지나가면 돼요. 네, 그렇게 땅. 이것도 스탑? 네, 1대1 멈추는 거예요. 자, 그대로 쳐볼게요. 너무 커졌어요. 여기가 백스윙 크기예요. 멈추고 지나고. 멈추고 지나고. 그만큼만 딱.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멈추고. 합! 합! 이거 마지막 집어넣을게요. 여기서 보면 필요 없어요. 여기서 꼴꼴 바라보면 오른방인 거예요. 오른 방향이요? 산 높다. 산이죠. 네네. 산이 높은 데로 치는 거예요. 네. 공을 여기로 치는 거예요. 꼴꼴 하나. 아. 그러면 공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까 친 것만큼 똑같이 치면 돼요. 네. 그렇죠. 좋아요. 그만큼 그대로 밀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요 까만 줄 보이죠? 줄 따라 치는 거예요. 하이스! 하이! 퍼터를 잘하시네. 아. 꺼내보세요. 원팟기너. 원팟기너. 파이팅. 보셨죠? 네. 보셨죠? 예스. 그냥 말 들은 거예요. 네. 거기로 치라니까 들어가던데요, 진짜? 네. 똑바로 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 165m면. 전 165 이걸로 쳐도 100까지 안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이걸로 쳐볼게요. 파3인데 드라이버. 바닥 튀면 안 되죠? 네, 그냥 손 부르면 착착 또 소문 맛 없죠. 부드럽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네, 그 느낌만 살려서. 오케이. 오우 잘 쳤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못 쓰죠. 물로 들어갔어요. 하나만 더 치고 갈까요? 네. 아쉬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치면 뭐가 문제예요? 아까처럼 손목이 돌리기 안 한 거, 때려진 거. 아. 어디 가는지 몰라요. 이상한 데 갔죠? 저, 예.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 진도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왼쪽에 있어요. 아. 설마 그거예요? 아이고. 살아있어요. 여기는 맨땅 지역이니까 이거 잔디밭 떼어줄게요. 네. 자, 이걸 들어. 비스윙 한번 하세요. 아까보다 좀 멀죠, 근데. 아까 잘 맞은 거랑 거리 비슷해요. 그 거리. 땅 파기, 그쵸?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지금처럼 좋은데. 부드럽게 쑥 지나가게 헤드가. 잠깐. 굿샷. 잘 쳤다. 운동 힘이 좋네. 오. 나이스. 나이스. 타고 갑시다. 이번에도 약간 위로 치네요. 그쵸? 우측이 높은 거 보여요? 네. 이렇게 내리막으로. 오케이. 이렇게 쉬어지는 거야? 오케이. 한번 쳐볼게요. 좀 머니까. 이거 백스윙 크기. 자. 그대로 밀고 그대로 밀고 땅. 아. 오케이 그다음 쳐볼게. 잘 쳤다. 오우 퍼터 잘하네. 아 이건 마무리. 여기 보고 치는 거예요? 네. 네 흘려 들어가게. 아 이 정도요? 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20cm 20cm. 네, 너무 커요. 나이스. 어이 꺼내세요. 다쳤어요. 아. 어떠신가? 갑시다. 잘하는 건데, 처음 치는 거면. 다도 뭐 트리플 양파 이렇게 치니까. 아. 타수로 오시니까, 처음에 오면. 역시, 이런데 와서야지 잘 배워지는 것 같아요. 날이 조금만 따뜻했으면 딱 좋았을 건데. 네. 날이 워낙 추워서.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여기는 밥5. 네? 제일 긴 곱장. 아. 공 중에 제일 긴 거. 뒤에서 보는 거야, 내 공략할 때를. 아. 공략은 저 깃대를 향해서 공략하고, 다음에 또 저 빨리 빨간 깃대를 공략하고. 예. 처음에 노란 깃. 노란색이요? 네. 오케이. 네. 딱 안 파이게 걔는. 옙. 오케이. 픽. 그렇지.
잘못 빗나간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완전 틀어서 저기 기대. 예. 왼쪽도 많이 볼게요. 오케이 그대로. 자신 있게 확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 뜬다. 오른쪽 갔죠? 예. 그 슬라이스라래요? 왼쪽을 몸이 같이 들려서 이렇게. 그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소문만 들어가야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몸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땅에다. 그렇지 자신 있게 이렇게. 굿샷. 그렇지. 갑시다. 잘 갔어요. How do you guys think I'm doing? He says I'm pretty good for my first time, but you know, it's actually really difficult. But I think because it's difficult, you know, when you hit it like one good time out of the 10, it feels really good. 저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치고. 신동이야. 오! 잘 치고 있어요. 공잘 치고. He called me a 신동, a genius. 네. Anyways, let's keep on going. 첫 번째, 오케이. 그게 또 몸이 들려서. 네. 하나를 생각하면 하나가 또 안 되고. 오, 잘 쳤어. 럭키. 럭키. 더 바닥을 때렸어야 되죠. 그렇죠. 네. 아까는 오르막이었고 지금 반대 내리막. 네. 약간 이쪽으로 쳐야 되나? 그렇죠. 요, 저 낙엽 보여? 네. 티끌 고방향을 치는 거 이렇게. 네. 네.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여기서요? 네. 한 10m. 10, 네. 네. 2m 내리막이니까 2m 줄여서 8m만 치면 돼요. 밀고 밀고. 그렇죠. 너무 가볍게 쳤다, 그렇죠? 네. 나 빼? 잘 쳤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저 믿는 편이야. 아, 이게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다가온 경우도 엄청 많거든. 네. 스톱. 오케이 고맙구만. 아! 마무리. 아, 마무리. 톡, 그렇지. 예. 나이스. 포터 잘해. 예. 일로 오세요. 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굿샷! 갑시다. 좋다. 타요. 잘 치면 타는 거야. 일단 저기 중간까지 갔다가 걸로 가는 거죠. 아무도 못 봤지. 맨 필터는 빈승 하듯이. 으쌰. 나펫? 나펫. 잘 갔어요. 쌤이나 아쉽죠? 쌤 좀 아쉽죠? 확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리막은 어떻게 되면 뒷땅을 치게 돼,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거 살짝 우측에 놓고 치는 거예요. 네. 슬라이스가 나니까 약간 왼쪽 보고 치는 거고. 자동, 이렇게 자동 쉬어져요. 그래서 저기 정 가운데 보고 칠 거예요. 네. 딱 그쪽으로. 저 선풍기 보여? 네. 네 고방 보고 칠 거예요. 공이 치는 평소보다 한 개 오른쪽에 놓고 치고 땅 파야 돼요. 다시 신게. 네,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굿샷. 네, 좋다. 조금 더 팠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네. 조금씩 아쉬워. 드리온 퍼터 두 번. 목표를. 요거는 1m, 1m. 1m, 1m. 실거리는 한 20m 내외. 네, 그렇지, 요렇게. 이게 이 무게를 끌고 가네요. 네. 해도 무게를 끌까지 이렇게 쑥 밀어주는 거예요.
잘 쳤다. 아, 너무. 아니, 잘 쳤어. 괜찮아요? 굿샷 붙었잖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 나이스. 파했는데? 한국엔 오케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요? 오케이. 오케이. 드랑을 인정. 이거 붙이면 딱. 퍼터로 이렇게 한 클럽. 아. 드랑을 인정. 이거는 핀 바라보고 치면 돼. 네. 그렇지. 응, 자신 있게. 나이스 파. 파도 했네 오늘. 수고했어. 아, 수고했습니다. 아주 잘 쳤어요. 아. 리얼로 마지막 홀은 파도 했고, 네. 보기도 두 개 했고, 나머지 못 친 것도 있긴 한데, 네. 파도하고 보기도 두 개를 할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오. 진짜 오늘 처음 해봤는데, 아, 일단 입이 좀 얼었어요. 네, 처음 해봤는데 정말 계속 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시간 나면 더 자주 배우는 걸로. 네, 일단 그러면 한 3개월을 배우고 나서 다음에 휴일 돼서.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Fam, thank you for coming along with me on this wonderful journey of golf. My nose is very red, but I had a great time. I want to get to know more about golf. And if you guys haven't tried it out yet, I definitely recommend it. We are now at the end of the year. It is soon going to be 2023. And also, just recently, Johnny's Communication Center's 4th anniversary just passed. I want to say thank you for coming along with me on that journey as well. And I can't wait till next year. What are we gonna do? What's next? Johnny's Communication Center. Let's keep it going. See you guys soon. Thank you so much. Happy holidays. Happy New Year. Have a good one. Peace.